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피로 세운 언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우리들과 언약을 새롭게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제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아침의 말씀 가운데는 대제사장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말인데 옛 언약 가운데는 장막에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늘 서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대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또 이 사람에게 안수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죄가 사하여지는 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의식은 온전한 것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또 짓게 되고 또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피를 뿌려야 하고 이렇게 늘 서서 섬기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새 언약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옛 언약의 그 대제사장보다도 온전한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죽은 것일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오늘 아침에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가 더 온전한 제사였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린 것이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전에는 손으로 세운 그런 장막이 있었지만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이 땅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런 더 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 14절에서 더 귀중한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전에 짐승의 피가 사람을 깨끗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피야말로 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절 말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 영원한 속죄라는 것,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영원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드려야 할 필요가 없는 제사다. 한 번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 놓았다라는 것이고 또 이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어떤 판결로도 번복할 수 없는 확고한 그런 결정, 확고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것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면 영원하다는 것 세 번에 걸쳐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 있고 14절에는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마지막 부분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세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영원한 속죄는 우리가 아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영원히 죄 용서하시는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넘어가 보면 10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미 영원한 죄의 용서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서 그 죄에 자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주님이 기억지 아니하는 것 왜 우리가 자꾸 기억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기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속죄, 그리고 두 번 다시 드려야 될 필요가 없는 속죄, 그런 속죄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드려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한 것은 15절 말씀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 19절에서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가 기도드렸던 간절한 제목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분명히 소망이 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삶에 어두운 음의 그림자가 있느냐? 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시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16절 말씀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영원하신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익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셨는데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한마디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여서
여러 가지 용어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 보면 이 보혜사는 카운슬러다, 이제 상담자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로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우리 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헬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하신 헬퍼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주시는 보혜사, 돕는 자가 우리에게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와 24시간 함께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기업, 그리고 영원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갈증이 있는 그런 부분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해결하여 주신다. 누구든지 목마르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마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목마름을 주는 것, 물을 못 마실 때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목마른 일이 다시 없는 그런 삶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도록 그 목마름을 능히 해결하고 남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허감으로 끝맺는 절망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이같이 놀라운 약속들을 가져오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기업, 그리고 영원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영원한 언약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새롭게 눈앞에 두고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런 영원한 속죄, 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성령을 누려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